이 나라가 평화로운 땅 되게 하소서.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, 이 아침에 평안히 눈을 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. 사랑하는 가족들과 편히 쉬고 누울 집이 있는 것도 이 나라의 평화가 있기에 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.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더 안전한 나라, 더욱 공정한 나라,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,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나라를 물려주기 원합니다.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고 귀히 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. 하나님의 방식대로,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 나라가 평화의 땅 되기 원합니다.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모든 이권을 내려놓고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게 하소서. 주님께서 이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시리라 믿습니다.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.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,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,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. 아멘.